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윤남호 목사 맨화 영성 훈련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녀를 부요케 하는 기도, 365 Prayers of Blessings for Your Children. 여기에서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중 언어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부요케 하는 365일 축복 기도는 한국에서는 한글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마존닷컴에서 영어로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고요. 도서출판진흥에서는 영어와 한글, 영한본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재고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축복하게 하는 이 기도를 우리 다이아나 리가 번역해 주셨는데, 똑같이 그냥 글자 글자 하나하나를 번역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의미를 번역했기 때문에 아주 exactly 똑같지는 않다고 보지만은 전체 의미는 통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은 한글로, 그리고 영어만 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 식구들은 영어로 보시면서, 이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축복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 이름만 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자녀들 가운데 이름을 넣고 싶은 분들, 그리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 여러 명을 함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전부 기도가 세이빙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걸 사용하셔서 많은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의 세이빙북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신학, 그리고 매달 축복 기도, 그리고 특별한 날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할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저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은이, 윤희, 지혜, 주영, 태빈, 윤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 성경 본문과 성경 기도를 읽게 되면은, 그러면 이 모두를 위해서 기도가 끝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다 여러분은 다더 많은 사람을 더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주제가 다르고 성경 본문이 매일 다르고, 어떤 때는 시편을 중심으로 한 달을, 어떤 때는 잠언을 중심으로, 어느 때는 영적 무장에 관한 것, 어느 때는 건강을 위한 것, 어느 때는 가정 생활을 위한 것들로 달마다 성경 본문과 주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몇번 하고는 자녀들을 위해선 도대체 뭐 안전하게 해주세요, 뭐 선생님 잘 만나게 해주세요, 뭐 기도하다가 할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그런 분들을 위해서 365의 기도문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자녀들이 풍성한 기도, 어떤 기도도 틈이 없이 전부 자녀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365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도 또 기도를 하면 자녀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기도의 파일을 찾아가지고 자녀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의 아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할 때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를 흘려도 에이즈가 있는 피가 수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여튼 이렇게 저는 자세하게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정말 교통사고 났을 때피한 방울 안 흘리고 모두 건강하게 하나님의 안전을 지켜주었던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심고, 주님이 그 아들과 딸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파일을 찾아가지고 그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파일을 풍성하게 365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사가 형통하게 하소서. 시편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해 주님, 우리 자녀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주님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우리 자녀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인생이 메마르지 않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극상품의 포도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형통한 생활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형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형통, 주님 안에서 누리는 형통, 그래서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웃음이 그치지 않게 하시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자녀에게 건강을 주셔서 웃음과 즐거움, 그리고 기쁨 가운데 하루를 마치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친구를 통해 기쁨을 갖게 하시고 서로 우정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안식으로 인해 건강한 몸과 마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구원의 즐거움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고 기뻐할 때보다도 더큰 기쁨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이 주위 환경에서 오는 기쁨도 아니며 일시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며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기쁨도 아니며 공부를 잘했을 때 얻는 기쁨도 아닌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하고 즐겁고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으로 인생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저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해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5편 11절. 피난처 되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의 광풍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의 성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게 잠이 들도록 하시며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눕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언제나 주님은 보호의 성이 되어 주셨으며 친히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시며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길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주인인 물질을 피난처로 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판단으로 안전한 곳을 찾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피난처이며 방패 되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피난처가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완전한 곳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에 주시는 그 약속의 능력을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편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 두셨으니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적을 만난다고 해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여호와 닛시 언제나 승리하시는 주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파수꾼 되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사는 것과 바다에 사는 것들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거나 어디에 매여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아름다운 이름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울 때에 주를 기억하게 하소서. 시편 20편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주가 되어 주시고, 아이가 일할 때에도, 공부할 때도, 친구와 놀 때에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생님을 존경하며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잘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게 하시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친구와 관대하게 나누어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도 또한 항상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 하시며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요새여 피난처 되시며 길이 되시며 해길이 되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자녀에게 근본적인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망한 사람과 앉지 않게 하소서. 시편 26편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 동행치도 아니하리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는 주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친구를 사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축복을 주셔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을 나누게 하옵소서.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저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며 악한 자와 허망한 자, 간사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진실한 친구와 이웃하게 하시며 죄악으로 인도하는 이웃들과 같이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망한 자들과 앉아서 주님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만나는 이마다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성장을 줄수 있는 이웃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남의 기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떤 친구가 가장 귀한 친구인 줄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러한 친구들을 통해 인생이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시편 27편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특별한 은총과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이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주님에게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자녀와 동행해 주시고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언제나 웃는 얼굴로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피부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떠나지 마시며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잘못을 범하였을지라도 자비로 용서해지고 용서를 구하는 저의 자녀로부터 숨지 마시고 그들이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강의 복을 주셔서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몸이 모두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자녀에게는 두려울 때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시험 때문에 불안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 아픈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 자녀에게도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갖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불안을 거두어 두시고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편히 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샬롬임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영원하고 가장 소중한 복임을 알게 하소서. 몸과 영혼과 정신이 모두 주 안에서 쉬고 힘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수의 복을 주소서.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함은 장수하느니라.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건강한 하루를 주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서나 친구 관계에서 건강한 만남을 유지하게 하시며 언제나 지혜를 주심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숨을 쉬는 모든 순간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주님이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건강, 장수를 허락해 주옵소서. 항상 건강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복된 관계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장수와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의 복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건강도 주옵소서. 그리고 허락하신 건강을 잘 유지하는 슬기로운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입이 되게 하소서.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입으로 친구와 대화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표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입과 치아를 허락하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입술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에게 복된 입을 허락해 주시어 그 입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말로 이웃에게 기쁨을 나누게 하시며 거짓되고 헛되고 속살거리며 재잘거리는 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입이 복되게 하시며 누구에게나 힘을 주고 위로하는 선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언어 생활을 하도록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입의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헛되고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5일 축복 기도는 한국에서만 판매가 되고요. 미국에서는 여러분이 이북이나 페이퍼백으로 amazon.com에 들어가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이상의 책이라
책으로 여러분이 구입하시면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이 1년 내내 소장하셔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신다면 자녀들은 정말 기도에 부요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영적 사역을 하는 것은 저의 그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원에서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던 기도가 저에게 든든한 세이빙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상이 본향으로 돌아가도 기도는 죽지 않고 살아서 자녀들을 따라다니며 복을 주고 그리고 지켜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한 책을 손에 들기를 원하고 또 선물용으로 여러분의 2세 자녀들 그리고 3세 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하시면 가장 선물 중에 선물, 귀한 선물이 되리라고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매누아 캐리그마 TV에 오셔서 시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고 구독을 해 주시면 다음에 동영상도 여러분이 손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까? Theory and Practice of Landwork이라는 그 영어로 된 것도 들어가 있고요. 매누아 캐리그마 TV는 영어와 한국말 그리고 이중언어 이렇게 들어가서 선교를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하리 나목리로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